그랜저 풀체인지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외부를 좀 보고 있고, 지금 전시장 전시된 거를 좀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앞부분에 이게 너무 커가지고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멋있네요. 보니까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앞에서 볼때 위에서 좀 아래로 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 아래에서 보면은 지금 전면에 있는 램프가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게 주행 전에는 이 부분이 끊겨서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일자로 이어져 있네요. 보면은 영상에서는 이렇게 깜빡거려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쭉 일자로 지금 이어져 있고요. 전면에 있는 라이트는 대신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근데 아래쪽에 있어도 생각보다 밝다고 하니까 센서 같은 부분도 다 있고, 전면 라이다 부분도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네요. 위치가 타이어도 제가 쓰고 있는 거랑 비교가 좀 되는데, 크기가 훨씬 크네요. 이렇게 보면 휠이 좀 크게 커서, 여기 봤을 때빈 공간 안쪽 부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이 보여요. 확실히 타이어가 크고, 이 윗부분에 잡아주는 부분도 크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바뀌었고, 이 부분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당기면 뺄 수는 있다고 해요. 손을 넣고 이렇게 당기면 열리고,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윗부분에 지금 막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탔을 때 느껴지는 게, 지금 시트 포지션은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고, 핸들은 좀 위치가 좀 높아요, 위로. 근데 제가 이걸 느껴지는 게, 제가 더뉴 그랜저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핸들을 딱 했을 때한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원래 잡는 위치가. 근데 얘는 좀더 위로 가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 이제 걸리니까 손가락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잡기엔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게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네, 3 스포크 되면서 이게 위치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간 느낌이라서, 물론 이걸 낮추면 되겠지만 그럼 또 얘가 가리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시보드랑 전면에 있는 본닛이랑 해서 이 높이가 제눈 시선에서 봤을 때좀 위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밑으로 좀 꺼져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이거는 다른 리뷰도 보고 제가 느꼈던 건데, 지금 이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핸들 이렇게 돌릴 때 그럼 가끔 여기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 잡은 위치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때 엄지손가락을 놓는 위치가 여기 걸리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평평하거든요, 여기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도 아니고 평평하기 때문에, 더뉴 그랜저는 이쪽 부분이 구멍이 아예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릴 땐 전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없는데, 얘는 이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이 앞부분을 봤을 때이 부분의 일체감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크게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핸들 위치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인식 하는 부분이 있고, 지문인식을 통해서 이제 좋아지는 부분은 이제 결제 같은 거할때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자주 쓰면 편리할 것 같긴 한데, 위치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위치가. 근데 태블릿처럼 이렇게 이어진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 없이 이렇게 일체감이 이렇게 딱 연결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좀 깔끔하네요.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캘리그라피 등급이라서 좀 캘리그라피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긴 하네요. 이게 지금 블랙 시트라서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컬팅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컬팅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차이가 나는 건 제네시스급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컬팅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들어간 느낌도 들긴 해요. 이게 많이 들어가서 이제 박음질 많이 된것 때문에 이게 조금 이게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바느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드한 타입의 가죽을 사용했는지 눌러봐도 확실히 좀 단단해요. 그 전보다 눌러봤을 때 그 전에 약간 좀 말랑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좀 이 옆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이 부분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데 많이 튀어나와 있고 네, 좀 조금 단단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은 이 여기도 보면은 좀 딱딱해. 이렇게 두들겼을 때 등을 찌기 쳤을 때 제가 알던 그 차랑 좀 느낌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차량들은 다 그렇긴 한데 이제 멀티미디어 그 버튼들이 원래는 왼쪽에 있었는데 이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그리고 최근 차량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위치를 대충 바꿔서 쓸 수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왼손을 계속 잡고 있을 테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작하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작하는 게 좀 편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으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적응의 단계라서 처음에 시동 걸고 이런 거 누르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이제 전 처음에 영상 봤을 때는 약간 하이그로시 재질 같은 걸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캘리그라피도 하이그로시는 아니고 약간 무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문이 많이 묻거나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이제 변속을 하는 부분 이제 보면 드라이브랑 이제 후진이랑 바꿀 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앞뒤로 이렇게 미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이제 와이퍼 조정하는 부분과 좀 떨어져 있긴 한데요. 이걸 앞으로 밀고 그럼 드라이브 뒤로 하면은 이제 후진 살짝 앞으로 한 번만 꺾으면 이제 N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P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면 엄청 편하다고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여기 버튼 있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튼 누를 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해서 익숙해졌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바뀌면 또 이것도 적응해야 되네요. 처음에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였다가 이거였다가 약간 좀 들쭉날쭉 차량 바뀔 때마다 이게 자꾸 바뀌니까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엄청 자주 조작하는 건 아니라서 다만 이제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주차 같은 거 할 때 뒤로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겠죠. 이 손은 계속 움직일 거고 왼손은 이제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서 잡고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이 부분은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가끔 보면 공조기 같은 거 조정할 때 이렇게 여기 있는 그 온오프 한다거나 뭐 에어컨 켜거나 끄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터치로 돼서 조금 오히려 조작할 때 이게 괜찮을까 싶긴 해요. 여기 지금 떠 있진 않지만은 근데 햅틱이 들어갔다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누를 때 거의 살짝 보고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터치면 이게 다 평평하니까 약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누르는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게 여기 있는 거 조작할 때는 가능하면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는 건 뭐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완전히 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간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이게 적당히 화면 들어가고 버튼도 이제 하드웨어 버튼도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게 구분감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더라도 이 부분에 디자인이 엄청 좋으면 상관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랜저 풀체인지에 들어간 이제 그래픽이 너무 2D 그래픽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안 이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부분도 다 UI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좀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언제 바꿔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차량용 충전기 같은 거는 사실 뭐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긴 되는데요. 근데 일부러 또 차량 충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팀앱이나 내비게이션을 꼭 굳이 써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보면 벤토홀이 이제 크게 너무 얇고 작기 때문에 그리고 놓으면 여기 버튼들 다 가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위치도 너무 아래쪽이고. 근데 많이 놓는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엄청 평평하고 좀 넓거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우는 형태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 이렇게 도서 화면을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부분도 너무 가까워서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제 차량용 거치대를 꽂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다만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스마트폰 있는 화면을 이제 내비게이션 띄우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괜찮았던 게, 이 보면은 USB-C 포트로 다 박혔어요. 그리고 UVC 같은 경우도 이제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스마트폰 이쪽에 놓으면 이제 충전을 하는 형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충전을 하는 것과 USB 모드를 하는 거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제 빛으로 구분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컵홀더 놓는 부분은, 이 부분은 근데 너무 넓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건 괜찮네요. 이게 보니까 그 전에 더뉴그랜저는 이게 색상이 좀 달랐거든요. 이거랑 커버랑 이제 이거랑 일체감이 없었는데, 물론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적응돼서 괜찮긴 한데요. 얘는 색깔 맞췄네요. 근데 얘는, 근데 모양은 똑같네요. 이거 이렇게 수동으로 미는 건 똑같아요. 적당히 왔을 때 살짝 걸리면서 탁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 느낌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컵홀더가 그 전에 좀 작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더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좀 더 넓은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컵홀더 놓고 싶으면 이렇게, 이 소리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렇게 나서 다른 컵 같은 거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 공간이 넓어져서 이건 좀 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뭔가 쏟으면은 닦아내야 되는데, 이 안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여기 흘러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여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괜찮아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바뀐 게, 이렇게 이쪽으로 눌러야 이게 열리네요. 누르고 이렇게 열면은 콘솔 부분이 열리고, 시그잭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래쪽이 이쪽에 있었는데, 좀 불편한 위치긴 하지만은 이제 숨겨놓고 싶은 거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요. 얘는 근데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간단하네요. 안쪽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이렇게 숨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거지 이용해서 충전기 이용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지만 아마 이 안에 맞는 또 트레이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 되고, 근데 여기 좀 달라진 게 여기도 UV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UVC가 많이 사용되는데, 전력을 적게 사용하면서 이제 소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거 소독했다고 해서 뭐 소독하는 동안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물건이 아예 안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예를 들면 요즘같이 위생에 신경 쓰는 시대에 이런 게 있는 게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UVC가 이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뭐 전자제품이나 뭐 여러가지 표면 같은 거 빨리 이렇게 삭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플라스틱도 어떻게 보면 바스라지듯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뭘 이게 제 생각엔 장시간 켜지지 않고 잠깐 켜졌다 꺼지는 거일 텐데,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UVC다 예를 들면 이제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강력한 파장을 이용해서 이제 소독을 하는 거긴 한데, 계속 켜져 있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잘 나눠서 활용을 해야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확실히 좀 느껴지는 부분이 이 천장이 좀 낮아요. 저 보면 머리카락이 걸리거든요. 이게 제 차량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 부분 좀 낮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거 조금, 예, 많이 낮아진 부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더 올라와 있는데, 예, 이 부분도 더 위로 올라와 있고, 창문도 높이가 더 낮고 해서 이 창문이 확실히 더 좁아진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면 메모리 시트도 버튼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네요. 이거 지문 남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벌써 여기 보면 지문 같은 거 남는 거 보이죠. 이게 금속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더 깔끔하고 예쁠 텐데, 크롬으로 이제 블랙으로 이제 입혀가지고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이건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은 보면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튜닝해서 넣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이전 더뉴그랜저에 비해서 스피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것도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분들, 네,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주변 사운드를 수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높으면 이제 이런 걸 적용해서 더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 그랜저 자체가 원래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소음을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이제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은 틈 같은데
본립 안쪽 부분 마찬가지고 차폐를 많이 시키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문을 열고 닫았을 때도 문 소리가 달라요. 이게 지금 열려 있는 것 제외하고도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후석 지금 후석 그 선커튼을 열고 닫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쪽에 있네요. 원래는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왔고. 그리고 정말 좀 아쉬운 게 이게 캘리그라피 등급인데 이쪽 부분에도 하이그로시 사용했는데요. 여기도 하이그로시 사용했어요. 이 부분 아 너무 안 이뻐. 이거 이 보면은 색깔 이거랑 같이 맞춰서 무광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은데 더뉴그랜저는 색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사실 그렇게 만질 일이 많지는 않지만 답 터치 버튼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가지고 지문은 많이 남게 생겼네요. 닦다 보면 또 스크래치 생기고. 그리고 진짜 확실히 느껴지는 게 그전에 위를 이렇게 봤을 때 버튼이 제대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 천장이 너무 낮으니까 제 위치에서 이렇게 위를 봤을 때 제가 키가 180이긴 한데 아무리 낮게 봐도 이렇게 봐도 버튼이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잘 안 보여요 버튼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무슨 버튼 눌러봤을 때 뭐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이게 지금 눈높이가 지금 이 정도인데 제가 보는 느낌 한 이런 느낌 이 버튼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버튼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이렇게 뭔지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부분 중에 이런 부분도 좀 차이 나요. 이 액세서리로 붙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고무가 들어갔죠. 여기도 그렇고 좀 더 신경 쓴 부분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떨림이나 진동 같은 게 더 생기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원래 이거 별도로 액세서리로 장착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플라스틱으로 지금 끼워져 있네요. 이 부분도.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로 돼 있어서 지금 유리가 더 두껍다고 하는데 이중잡합으로 돼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땐 두께는 똑같아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이거 엄청 두껍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리뷰 보고 두께는 이정이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더뉴그랜저를 타고 있을 때 이제 뒤에도 많이 앉아 봤거든요. 근데 앉으니까 이게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위치가 높아요. 여기 타고 있는 이 위치가 그전에는 더뉴그랜저는 이제 좀 더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위로 높게 솟았지 하는 느낌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 보는 위치가 높아요. 딱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깔아 앉은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위쪽 부분을 천장이 다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밑에서 더 위로 오르는 느낌이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반대인가? 이게 반대로 시트 포지션 다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걸 많이 낮춰놓는 건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낮아진 만큼 이게 올라온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뒤가 높은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튼 이 앉아본 느낌으로는 높아요 느낌. 그리고 이 부분 양쪽 이게 이 잡아주는 부분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 느낌 들어요. 이게 앉았을 때 양쪽으로 등을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더 이렇게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좀 단단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많이 단단해. 많이 단단해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아이 카시트 때문에 또 보는 건데요. 이게 아이소픽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 구멍 옆 아래쪽 부분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클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건 없네요. 안쪽에 다시 클립을 다시 한번 더 거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끼우는 형태예요. 여튼 약간 패밀리 세단이긴 한데 약간 보면은 이런 부분들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디자인 때문인지 다 없애놨네요 전부 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시트가 편한지 물어본다면은 이 딱딱해서 그런가 등받이는 잘 잡아주는 느낌인데 앉았을 때 이렇게 좀 약간 편안하게 딱 이렇게 앉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앉았을 때 이제 무릎 이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얼만큼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지. 근데 실제 앉아보면은 남자분들은 다리가 이 부분이 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이 부분이 떠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튀어나온다고 해서 더 편하거나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등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선루프 개방감은 그게 나쁘진 않고요. 네. 근데 약간 제가 뒤로 와 있는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막 개방감 있고 좀 넓은 느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그냥 하늘 보이고 하는 정도인데 요즘은 근데 선루프 잡음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고차 방어한다고 일부러 넣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이라서 넣고 싶은 분들은 넣고 안 넣고 싶은 분들은 안 넣을 텐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쟤는 이거 그렇게 자주 파크를 보고 그런 건 아니라서 오히려 잡소음이랑 이제 파손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생각해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제 차량에는 지금 안 넣은 상태인데 뭐 열고 싶다고 막 열고 그럴 일도 잘 없더라고요. 그 전에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없는 것도 나은 것 같은데 여튼 이게 없으면은 이 부분이 좀 덜 파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똑같이 파여있긴 한데 근데 느낌에는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조금 불편해요. 이게 보면 시트는 위로 좀 솟아올라와서 머리가 여기 약간 이렇게 엄청 공간이 넉넉한 느낌은 아닌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느낌이라 밑에서 올라가 있고 위에서 내려와 있고 약간 계속 여기 뭔가 좀 좁아요. 좀 답답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후석 부분에다가 지금 통풍 들어간 부분은 정말 부러워요. 이 부분은 뒤에서 탄 사람이 좀 통풍 시트 켜면은 이 두 개는 1열은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은데 뒤에 있는 사람은 사실 바람 나오는 부분 여기 이 정도밖에 없어서 금방 시원해지려는 게 좀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통풍 시트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시원하겠죠. 앉아있는 부분이 그 레스트 버튼을 밀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위치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앞으로 밀리고 있죠. 최대로 밀면 아 그럼 이게 진짜 많이 튀어나오긴 많이 튀어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닿긴 닿네요. 네, 이 부분이 닿고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뒤로 누우니까 한 이 정도에서 보던 위치가 이렇게 좀 낮아졌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밀리고요. 앉아있는 위치가 훨씬 더 편해지긴 합니다. 아 확실히 이건 근데 무조건 켜야겠는데 이거 켜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등받이는 약간 더 뒤로 눕는 효과가 있고 앞에 있는 시트가 앞으로 이렇게 밀리니까 레스트 버튼을 밀어서 이렇게 밀면은 이 부분에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이건 거의 들어갔는데 이건 이만큼 튀어나오고 확실히 더 편해지는 반면에 이 앞부분과의 레그룸은 이제 좀 좁아지긴 합니다. 근데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전혀 걸리는 건 없으니까 뭐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고 뒤에 앉았을 때 확실히 좀 좋아진 느낌은 들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길어졌기 때문에 편한데 이 양옆으로는 뭐 넓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괜찮은 게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얘가 들어가요 뒤로. 근데 약간 속도가 좀 느려서 내릴 때 좀 더 편한 느낌 받는 거는 좀 이게 열고 좀 기다려야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이게 조금 답답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뒷부분 크기는 거의 뭐 비슷하고요. 여기도 느낌 비슷하고 이 크기도 비슷해요. 이 안에 있는 시거잭이 근데 없어졌네. 원래 이게 시거잭이 있는데 시거잭이 어디 간 거지? 대신에 여기 보면 이제 고속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고속 충전인지 모르겠지만 USB-C 포트가 있어요. 아마 고속 충전이 될 것 같긴 한데 포트가 여기 있고요. 이 부분도 밀면 이렇게 나오는 건 그전과 동일하고 이 부분도 근데 대신에 이제 무늬가 들어갔네요. 보니까 약간 금속 재질처럼 무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그전에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무광이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딱 봤을 때 좀 있어 보여요. 조정하는 다이얼도 그렇고 얘는 버튼도 그렇고 이거 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훨씬 더 그전보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룸미러 같은 경우에 더 얇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 안쪽 거울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화면이 들어오면은 괜찮을 것 같겠는데 지금 이제 시동 걸 수가 없으니까. 여튼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최근 차량들은 공기역학 때문에 지금 사이드 미러를 여기다가 A필러 쪽에다 붙이지 않고 이 부분에 이제 도어 쪽에다가 이제 붙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쪽에 공기가 지나가죠. 이 부분에 살짝 쪽문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가리는 게 좀 덜 하다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제일 많이 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할 때는 이렇게 고개를 실제로 돌려서 이렇게 봐야 되죠. 저는 이제 최근 나온 차량들 저기 보면 이게 사이드 미러가 좀 좁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좀 날렵해 보이는 거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뒤가 잘 안 보여가지고 불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냥 크기도 적당하고 뒤도 잘 보여요. 보면 이렇게 여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제 차량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신기능 같은 거 들어간 부분들은 다 당연히 그 전보다는 다 좋을 거고요. 전부 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1.6 터보 들어간 부분은 엔진 오일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좀 문제가 있죠. 그 전에 2.5는 줄어드는 것 때문에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늘어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는데 추운 겨울에만 그래서. 근데 막상 이번 겨울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다음 해 겨울에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기능 들어간 부분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탔을 때 얼마나 더 편한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지 그런 느낌 본다면 약간은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에게 좀 어울리는 느낌이 좀 많고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좀 더 어울릴 거고. 그리고 탔을 때 키가 작으면 제가 만약 키가 많이 작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좀 운전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좀 위로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건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 앞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어라운드 뷰 같은 거 이용하시고 그런 식으로 운전해야겠죠. 근데 좀 많이 내려가 있고 그만큼 얘는 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KA 탔을 때도 느꼈던 부분이 한데 아 확실히 제 차 타다가 이거 타니까 좀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해요. 이게 이 부분도 좀 많이 났고 여기 그 전에 여기다 뭐 붙여도 이게 거슬린 느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뭐 붙이면은 이게 보면은 아파트에서 내주는 거랑 저공에 그 스티커 같은 게 붙이면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눈에 좀 거슬릴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이게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승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탔을 때 느낌 이런 거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무조건 풀체인지가 인기가 많을 거고요. 그전에는 차량 일부 찾는 분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이제 어차피 단종돼서 못 구할 거기 때문에 중고 외에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죠.